3번입니다. 3번. 에게, 매리에게 믿었다. 말이 안 된다. 매리에게 말이 안 돼. 자, 물 한잔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내가 물 한번 마셔줘야 돼. 자, 여기는 유니크 178하고 207쪽을 공부해야 됩니다. 유니크 178, 여기에서 후반부에 있어. 178이니까, 아, 여기네. 뭐야? 아니다, 아니다. 다시 150이니까 150이 170. 아, 맞아. 자, 100, 어디서? 여기. 이거 알아두세요. 자주 나오더라고, 이거. 생활영어 문제로 자주 나와요. 그 생활영어 문제로. 그 공부하시면 자주 나온 부분입니다. What do you say 하는지, how about why인지, why, what do you think about 하는지, why don't you 이게 나옵니다 오늘. Why don't you, why don't we, why not, let's show you, why not도 잘 나와. Why not도 잘 나와, why don't you도 잘 나와. 자, 뭐만 하는 게 어때? 그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What about what the zoo 박물관 아니 뭐 동물원에 가는 게 어떠냐? Why don't we play tennis after school 방과 후에 tennis 치는 게 어떠냐? 나 포함되면 why don't we, 나 포함 안 되면 why don't you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 그 다음에 이제 207쪽을 보겠습니다. 207쪽은 여기. 207쪽. 여기구만. 아, 이거 참 잘 나옵니다. 이거. 참, 이게 도깨수에 잘 나와요. 자, 소대시 붙어 있잖아? 그러면 하기 위하여. 그래서, 첫기차를 잡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다. 잘 보세요. 잘 봐봐. 소 대신에, 대를 빼버려 소만 써도 되고, 소 빼버려 대만 써도 됩니다. 첫기차를 잡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다.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그런데 앞에 카머가 있잖아, 이게 카머가. 그러면, 대단히 뭐 있어. 그래서, 그는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첫기차 잡으면, 그래서 내 앞에 카머 있어도 되고, 아니, 카머 있어, 소만 써도 되고, 소 대 둘 다 써도 돼. 이건 이제 부어체, 이거, 다시. 이거 문어체, 이거 문어체, 이건 구어체, 이거 문어체, 구어체, 그러겠네. 소대시 떨어지면 대단히 공부했어. 대단히 일찍 일어나서 기차를 잡을 수 있었다.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그런데 오늘 세상에 이게 구어체인데 이게 나와버리네. 대시 없이 쏘가 나와. 그럼 우리 학생들 그래서로 해석을,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는 카모가 있을 때만 그래서야 돼. 그래서 그는 첫 기차를 잡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so I don't forget. 그 다음에 여기 좀 하나 더 해야겠다. 여기서 이거, 이쪽을 보면은, 자, 178인데, 수만 써도 되고, 대만 써도 된다겠는데, 미래의 뜻을 나타낼 경우, 현재 시제를 써도 돼요. 바보. I am starting. 난 지금 출발할 거야. So that I don't get stuck in traffic. 교통체증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그럼 아직 교통체증에 잡히지 않았어. 미래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난 지금 출발할 거야. 근데 won't를 쓰지만 이렇게 don't를 써도 된다 하는 것이 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걸 가볍게 commitment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commitment 의미 이거 내가 설명해 주시오. Why don't you 못 받는 게 돼? Why don't you? 뭐 이거 봤어 빠졌네. Why don't you let me treat you to lunch? Lunch today? 오늘 제가 당신 점심 대접 하도록 허용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적하면 그래야 되죠. 내가 당신을, 오역시가, 내가 당신을 점심 먹도록, 점심에 대접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점심 좀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미스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no, I'm not? 말이 안 돼. 왜냐?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뭐, 비동사라면 no, I'm not 할 수 있지만 말이 안 되는, 아예 처음부터 틀려본 거야. 예? 나에게 좋은 시기가 될 거야. Good. I'll put it on my calendar so I don't forget. 요, so 대신 뭐 막 안기 위하여.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달력에 적어둘게. 그래. Okay. I'll check with you on Monday. 알았어. 월요일날 내가 체크해볼게. 너 점검해볼게. 월요일날 연락해볼게. 뭐, 그런 뜻이야. 이건 이제 문맥을 파악해야 이 체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 수가 있어. I wish I could. I wish I could 하면 could 다음에 let you treat you 이런 말이 생략되지. I wish I could let you treat me to lunch. 당신 오늘 점심 식사도록
점심사 나 대접하도록 허가하고 싶어요. 그런 말이. I wish I could 다음에 let you treat me to lunch day. 오늘 당신이 나를 점심에 점심 대접하도록 허가하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약속이 있어요. Commitment가 약속이야. 약속. 그래서 I wish I could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될 수 없어. 자, commitment는 약속입니다. 자, 참여라는 뜻도 있어. 자, 6번. 단어를 순서, 단어 들어가, 단어를 역시 순서대로 했군요. 여기 106쪽 또 봐야 되겠다. 이거. 그렇죠. 106쪽. 이거 106쪽 또 봐야 돼. 106쪽이니까. 아니다. 106쪽이니까 저것이 134쪽. 바로 여기. 또 한번 보면은 이제는 이게 나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소녀처럼 변사, 변사, 안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자, 이게 그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도 그것입니다. 뒤에서 안명사 수식이야. 관계 대명사 후수가 나오네. 이거 321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우리 학생들, 참 한국 학생들 고생 많이 해요. 예? 이게 선생님들이 영어를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참 고생 많은데,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대명사. 그러면 왜 관계라는 말 붙었냐? 두 문장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관계라는 말만 붙었을 뿐입니다. 보세요. 오늘 이게 나와. 나는 한 소녀를 만났다. 나는 소녀를 안다, 참. 그녀 엄마는 유명한 젤리스다. 그러면 그녀가 대명사가 소유격이잖아. 그녀의 엄마. 근데 허리 대신에 소유격 사람의 후수를 쓰는데 그러면 whose mother 그런단 말이야. 후수를 해석할 때 그냥 그녀 엄마로 해석하면 된다. 나는 한 소녀라는데 그녀 엄마는 유명한 젤리스다. 이렇게 그대로 그냥 소유격 대명사로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나는 소녀라는데 그녀는 빨간 모자 쓰고 있는데 그녀가 대명사, 이거 일반 대명사 그걸 두 문장을 연결하다 보니까 관계대명사 후를 쓴 거지. 그래서 이 후를 봐도 여러분이 후를 쉬로 해석하면 된다. 나는 소녀라는데 그녀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 그래서 뒤에서 가면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녀라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나 의미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로 해석하라. 그래서 이 후스 다음에 명사고 이거 마찬가지. 이거 한 이것도 해볼까? 히포 이 뭐야 이 하마 아니 이거 지금 죽겠구나 이죠? 이렇게 또 하고 집을 보아라. 그 지붕의 지붕 그 집의 지붕 그 집의 지붕이 빨간색으로 칠해 있다. 그 집의 지붕이기 때문에 소유격이야. 그러면 있으면 이제 후수로 바꾸면 두 문장을 연결해 주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 대명사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법 끝났습니다. 아 소위 에이 소위 소대 또 나오네 이거 소대. 야 이거 소대 또 나오네 이거 참 소대 다시 한번 확인. 자 소대시 이렇게 떨어지면 소대시 떨어지면 그녀는 너 그 너무 일찍 아주 일찍 와서 첫 글자를 잡을 수 있어. 소대 너무 멍멍해서 아주 멍멍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라 하는 것이 해석 방법. 대단히 멍멍해서 아주 멍멍해서 유니콘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 방법이야. 저 완전 독해집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서. 완전 독해, 완전 문법, 완전 어휘, 완전 스피키, 회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소리 아주 나빠져서 그런 말이 나오고, 인캠으로, 와, 이거 인캠으로 또 나오는 세상에. 인캠으로 나와야 어찌할까. 인캠으로 여러분 본 적 있나요? 바로 오늘 봤어. 자, 오늘 봤는데 여러분이 아마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여줘야 돼. 바로 여기서. 바로 여기서 봤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이, 참. 여기서 인캠으로 여기 잡아, 인캠으로. 아까 라이브 어판이 나왔죠? 이제 인캠으로 나와. 어떻게? Come, ste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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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hit chest, a lie, hit chest, have a lie, blunder, a lie, blunder, but have a chest to be fine. Then march, knock it on, no, no, press, knock up against, beat, fight, chance, exit, hazard, hazard, encounter, pick up. 그 encounter 나온다. 외워주세요. 외워줘. 여러분 정말 공부가 되고 싶으면 그냥 한번 눈 찔끔 갖고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위를 좀 해주고 요 유니크 끝났고 소콜드 읽은 소콜드 336쪽 공부하겠습니다. 336 여기 336이니까 33 여기 아 이쪽이다. 자, what we do you people go? What is called so-called? 이 소콜드가 나오는군요. So-called, so to speak, so to say, as it were, as it is called, in a manner of speaking. So-called가 왜 소이냐면 소자로 시작되어 있잖아. 소자, 그러니까 소위가 되는 거라. 자, 보이스 뭐 어디 있습니까? 이 소콜드 끝났고 샌드란 통과. 아, 리를 모르는 리를 모르는 이거 어떻게 리를 모르는 리를 모르는 368 리를 모르는 work to luxurious deluxe. 어휴, 딜럭스도 공부해야 되고요. 딜럭스를 공부해야 되고 요 301쪽 하나 해야겠습니다. 301쪽 어디있어? 이게 301쪽이니까 그렇지 바로 여기 No more than, not more than, little more than, nothing more than, nothing more, only near than, little less, as few as less, 양과 수, as few as, as few as, 단지라. 오늘 no more than, nothing, no more than. 아, little more than이 나오네요? No, little more than이 나오나? No more than, little more than. 이 not more than도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막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막, 이거 이건 기껏해하고 이건 단지, 뭐 단지로 막 다르게 가르치는데, 웃겨있습니다. 아, 요즘, 그, 요즘 인터넷 세상에, 인터넷에, 여러분, 옥스퍼드 쳐봐, 옥스퍼드인지, 캠브리지인지, 무슨, 롱맨 쳐보라고, 이 쳐보라고, 둘째 하나 쳐봐, 동의어 똑같이 나와버리니까. 요즘 인터넷 세상에, 그러게 옛날처럼 말이지, 한국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완전 동의야! 동의어. 그래서 오늘, little more than, 겨우 불과 단지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제, 바로 문제 풀이로 가져가야 하죠. 단어 공부! 응시하다, gaze at, vibrant, 강렬한, 기운자, 활발한, spirity, lively, energetic, vigorous, vital, animated, sparkling, effervescent, vivacious, dynamic, stimulating, exciting, passionate, fiery, listless, dull, 열이 없는, sparkling, 빛나는, 요 sparkling, 어, sparkling,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어디 있어, 이게, vibrant가. 이제, 뭡니까, 목청이 떠오르는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vibration, 여기 나온 거죠. culprit, 범죄자, pollution, contamination, 오염, electric, beam, 전기, 광선, 볼, 쏟아지다, street lamp, 가로등, obscure, 흐릿하게 하다, 동사로 흐릿하게 하다고, 형용사로서는 흐릿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go bad, 나빠지다, estimate 하면 추산 견적, estimate 하면 이제 견적을 냈다 평가하다, industry, remote site, 외딴 지역, National Park, 국립공원, offer, 제안하다, 제공하다, view, 시계, 조망, 보다, 동사로는 보다, run, operate, 운영하다, surrounding, 주변, community, 공동체, 지역사회, force, 흐름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 단어를 순서대로 고르라, 그랬네. 그냥 해석하면 나와요, 해석. 무조건 그냥 해석만 정확히 하면, 답이 그냥 자주하자, 그냥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뭐, 단위 방법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세요.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people gaze at the sky after sunset. 여기 동사니까 여기서 끝납니다. 일몰 후에 하늘을 응시하는 사람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볼 수 있었다. 주어는 동사 볼 수 있었다. 수많은 vibrant, 강렬한, 그리고 sparkling,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었다. 이거 내가 해줄게. 강렬하게 반짝이는 그래놨네. 수많은 강렬하고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왜 볼 수가 있었냐면 주변에 다른 불빛이 없어. 완전 칠 같은 어둠 속에서 하늘을 보니까 너무 별들이 잘 보였단 말이야.
수세기 동안 일몰 후에 하늘을 응시했던 사람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감이라고도 반짝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범죄는 범인